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사무라이의 시대를 요약해 만든 영상입니다. 다만 이 시리즈 자체가 왜곡과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정사가 아닌 야사와 소설의 짜집기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이런 흐름으로 일본 생고쿠 시대가 평정됐구나 정도만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말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1년 일본. 이때 일본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각 지방의 군벌들이 세력 다툼을 하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일본을 재통일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주변 세력을 통합하고 수도 교토로 진격해 점령하고 반대 세력을 굴복시켜야겠죠. 이를 위한 다이묘들의 해법은 바로 무력이었습니다. 다이묘들은 자신을 지지할 사무라이들에게 돈과 명예를 주고 사무라이들은 무력과 충성을 제공했죠. 그렇게 수만, 아니 수십만의 사무라이가 난립해 서로 죽고 죽이며 각축전을 벌이는 이 사무라이의 시대를 바로 센고쿠 시대라고 합니다. 1551년, 오하리라는 작은 지역의 영주 오다 노부이데가 죽자 가문은 혼란에 빠집니다. 노부이데가 후계자로 택한 오다 노부나가가 누가 봐도 도저히 가문을 이끌만한 재목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문 내에선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자 노부나가의 고문 역할을 맡은 가신 히라테 마사이데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할복을 합니다. 노부나가에게 제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가문의 분열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부나가의 동생 노부유키는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가문의 존경을 받았죠. 따라서 그는 세력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데요. 그러나 첩자를 통해 이를 알아챈 노부나가는 가차없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내부의 반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오하리 북부를 다스리는 사촌 노부타카가 군사를 일으켜 노부나가에 대항하는데요. 노부나가와 노부타카의 군대는 각각 3천으로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에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조총입니다. 약 100년 전 포르투갈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일본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양의 무기 화승총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칼을 주무기로 하는 사무라이들에게 화승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장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하는 등 단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승총의 힘을 알아본 이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노부나가였습니다. 노부나가는 자기 군대에 조총을 도입해 노부타카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오하리의 진짜 다이묘로 거듭나게 되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노부나가에겐 새로운 위협이 닥쳐옵니다. 바로 오하리 동쪽에 위치한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4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기 시작한 건데요. 수도 교토를 점령하고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요시모토가 교토로 가기 위해선 오하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마가와 가문은 당시 일본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소국인 오하리는 순순히 길을 내줄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노부나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요시모토와 맞서려 합니다. 노부나가는 정찰병을 통해 요시모토가 5천의 군사와 함께 오케아자마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노부나가는 곧장 군사를 이끌고 야간 기습 작전을 감행하는데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던 요시모토의 군대는 순식간에 괴멸당하고 고작 15분 만에 전투는 끝이 납니다. 오다군의 승리로 말이죠. 그리고 이 전투로 노부나가는 두 명의 인재를 얻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요. 이후 노부나가는 본격적으로 세력을 불립니다. 그리고 고작 10년 만에 수도 교토를 포함해
일본 중부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부나가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대 세력을 모두 제압하고 일본을 통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막아서는 거대한 세력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불교계였습니다. 당시 불교는 그냥 기도하고 절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정치에도 깊게 관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었는데요. 이들 중 가장 호전적인 세력은 바로 이코이키라는 종파였습니다. 이코이키가 노부나가에게 거세게 저항하자 노부나가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부인 엔야쿠지 사찰이 있는 히에이산으로 진격하는데요. 노부나가는 아예 이 종파를 뿌리 뽑기 위해 사찰을 포함해 건물이란 건물은 죄다 불태워버리고 보이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립니다. 승려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말이죠.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참히 학살당한 이 전투에서 사람들은 노부나가가 잔악무도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도 노부나가는 무력을 사용해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다이묘들이 노부나가에게 대항했고 이들 중 가장 세력이 큰 다이묘는 바로 다케다 신겐이었죠. 다케다 신겐은 일본 중부에 위치한 카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정식 불교 승려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신겐은 엔야쿠지 토벌이 있자마자 곧장 노부나가에게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그는 먼저 노부나가의 동맹인 이에야스를 공격하는데요. 왜냐면 이에야스의 영지가 노부나가와 신겐의 영지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이에야스는 곧장 노부나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이미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터라 고작 3천의 병사밖에 보내주질 않는데요. 이에야스는 어쩔 수 없이 노부나가의 군사까지 총 8천의 군대로 신겐의 3만 5천 대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 이에야스의 군대는 전멸하고 자신은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게 되죠. 이제 신겐에겐 이에야스의 영지를 점령하고 노부나가를 공격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신겐이 갑작스레 병환으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다케다 가문에겐 불행이었지만 이에야스에겐 천운이 따른 거죠. 다케다 신겐의 후계자는 다케다 가스요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가스요리의 어머니가 신겐이 무력을 써서 억지로 취한 여성이었거든요. 가스요리가 가문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니 바로 이에야스의 부인 스키야마도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겁니다. 스키야마도노는 이에야스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애초에 원치도 않는 결혼이었는데 이에야스는 첩을 20명이나 두고선 노골적으로 첩들만 끼고 사니 스키야마도노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에야스를 배신하고 가스요리의 가문에 몸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가스요리 입장에서도 내부에 이 정도 배신자를 심기란 쉽지 않은 일. 가스요리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곧장 이에야스를 공격하러 나섭니다. 가스요리의 1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에야스는 급히 노부나가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노부나가는 이전과 달리 상당한 물자와 함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에야스를 도우러 오는데요. 여기서 노부나가는 다케다군의 기마군에 대항하기 위해 기막힌 전술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3단 발사전법이요. 조총의 재장전 시간을 벌기 위해 포수를 세조로 분리해 번갈아가면서 사격하게 한 거죠. 그렇게 3단 발사전법의 활약으로 다케다군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전투에서 다케다군 1만이 전사하고 가스요리는 가까스로 목숨만 붙인 채 도망치게 되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이에야스에겐 불행이 하나 찾아오니 스키야마도노의 배신이 발각된 겁니다.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의 가문에 첩자를 심어뒀습니다. 바로 스키야마도노의 시녀로 말이죠. 그녀의 배신을 알아챈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에게 처분을 맡깁니다. 이에야스는 그녀를 처형하고 아들은 가택연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노부나가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이에야스는 아들에게 자결을 명하고 맙니다. 이코 이키에 이어 다케다군마저 토벌한 오다 노부나가 그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바로 이가국을 토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가국은 당시 일본에서 제일 작은 지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50년 동안 자주적인 통치를 하며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아주 폐쇄적으로 살아왔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평상시엔 평범한 농부, 어부들이었으나 영토가 침략을 받으면 무자비한 전사로 돌변했습니다. 이들의 특기는 험한 지형을 최대한 살린 게릴라전이었죠. 노부나가도 이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가국 사람들은 노부나가의 병참선 하나를 습격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카스가 이를 빌미삼아 이가국을 쳐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가국의 탁월한 전술에 노부카스는 쪽도 못쓰고 병사만 잃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자 소식을 듣고 분노한 노부나가는 이가국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노부나가는 다섯 명의 장수에게 다섯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라 지시합니다. 아무리 이가국 사람들이 게릴라전에 능하다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대군을 막을 수 있을 리가요. 이때 노부나가는 이가국을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모든 집과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라 지시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말이에요.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대량 학살이었죠. 이제 전국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적은 서쪽의 강력한 다이묘인 모리 가문으로 노부나가는 먼저 히데요시를 보내 이들을 상대하게 한 후 뒤따라 자신도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노부나가의 가신 중 변절자가 한 명 나오니 바로 아케치 미스이데란 자입니다. 미스이데는 이전에 모시던 다이묘를 잃고 방랑하던 중 노부나가에게 거둬졌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로부터 노골적인 학대와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요. 게다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미스이데는 노부나가의 엔야쿠지 학살을 보며 크게 동요합니다. 그렇게 결국 노부나가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미스이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니 바로 노부나가가 소수의 병력과 함께 혼노지라는 사원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미스이데는 곧장 군사를 이끌고 혼노지사를 쳐들어갑니다. 혼란 속에서 자신의 최후를 눈치챈 노부나가는 홀로 사찰 내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전국 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1인자가 사망하자 전국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세 영웅 중 한 명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말이죠. 이 셋은 전쟁 가득한 센코쿠 시대를 끝내고 일본 전국을 통일해 평화를 이룩한 인물로 많은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 세 인물의 성격이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로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때려 죽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 노부나가는 무력으로 제압해 일본 통일을 이뤄내려 했습니다. 오하리라는 작은 지방의 영주로 시작해 전국 통일을 눈앞까지 이뤄낸 걸 보면 그의 군사적 재능은 가히 천재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 중엔 그를 일본의 알렉산더라 부르는 자도 있을 정도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쉬운 건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가 죽어버렸단 겁니다. 그것도 전투에서 져서도 아니고 쿠데타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도 다 그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야쿠지를 토벌할 때나 이가국을 진압할 때도 보았듯 노부나가는 상당히 잔인한 자였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으니 말이죠. 사람들은 그의 폭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미스이데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럼 일본의 세 영웅 중 다른 두 명은 어땠을까요?
이 영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무라이의 시대 1화부터 3화 초반까지를 요약해 만든 영상입니다. 사무라이의 시대는 센고쿠 시대의 새 영웅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조선과 선조에 대한 거의 역사 왜곡에 가까운 묘사로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역사 왜곡에 관련된 부분은 3편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가 끝난 후 4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